신약성경 198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마무리 8장 8절 말씀은 복음이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에 전파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도 나오고 바울이 했던 설교가 나오는데 가장 긴 설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에서 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데 그것만이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일이 아니고 복음을 강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전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막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져서 그냥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사람들도 다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흩어져서 그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핍박을 하는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얘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해요. 쭉 얘기하면서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했는지 모세에게 거절하고 반역하고 또 요셉도 핍박하고 이것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여기 보면 하늘 군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독했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성령을 거스르고 또 오시리라고 예언되었던 예수님까지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결론은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항상 성령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아마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랬다는 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나는 모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우리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슬렀다.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이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강조했던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전에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희가 현재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찔렸다고 나와요. 근데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가 가득 차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스데반에게 달려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세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그 증거가 있었어요. 예.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또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그 증거는 그냥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다는 그것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6장 15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나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굴이 굉장히 기쁨과 확신으로 차서 얼굴이 밝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받는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얼굴이 빛났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게 죽어요? 무릎을 꿇고서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번 얼굴이 어땠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딱 드러날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귀까지 막고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들의 얼굴은 어땠을까? 굉장히 사나운 얼굴, 시기와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이 사실 얼이 들어있는 굴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에 이제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했던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너희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어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았어요. 마음에 찔리는 것들 무시하는 거예요. 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어요.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7절에 나오는 그 달려들어라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 다섯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돼지떼를 쫓아내는 사복음서의 돼지떼를 이제 쫓아낼 때 호수에 돼지떼들이 달려들다 할 때 그때 세 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반대할 때 오늘 이 장면에서 그리고 19장에서 한번 이렇게 나와서 이 달려들 때 모습을 표현하는 그 단어는 복음에 반대하는 초자연적인 반대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달려드는 모습이 아니라 이성을 잃어버리고 초자연적으로 막 달려들 때 돼지떼가 호수에 몰살하려고 호수로 막 달려들어갈 때 그럴 때 쓰인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하였고 이들은 악령에 충만한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찔리는 그 마음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을 변호하면서 급기야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면서 가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할 때 우리는 오히려 회복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좀 찔려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무너지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음 어때요? 이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딱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를 보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러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반대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다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인자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인정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담대히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완악해져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대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두루두루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빌립이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 아시겠죠?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선택받았다고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빌립이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행하시는 표적을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 그럴 때 그 성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9절입니다. 결과적으로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 곳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한 곳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을 찌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변명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완악함을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을 드러내었을 때 이들은 그 말에 마음이 찔렸지만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고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했던 그 반응은 성령을 거스르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있었던 것들, 잘못된 것들 완전히 버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서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던지 그 이끄시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새로운 백성, 주님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한마음 되어서 회개하고 나아갔던 사마리아 성, 그 성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성은 무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겸손하여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